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자, 우리 today's June 24th 우리 Fri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I can't 해가지고 할 수 없어라고 할 때 제가 근데 이 T 사운드는 잘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할 땐 좀 짧게 끊어지는 느낌이 좀 있을까요? I can get enough 이런 식으로. 그런데 I can 할 땐 살짝 좀 늘어지는 느낌이 좀 나거나 Fiji can wait. No. Fiji can'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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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I can 해가지고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느낌이 날 겁니다. I can't believe this. 근데 무조건 그렇다고 무조건 can 하면서 이렇게 막 오버가 되는 건 아닌데 정황상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I can't get enough of your cooking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Be tired of 명사라고 하면은요 명사를 지루해하다, 뭐 지겨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랑 똑같은 쓰는 똑같은 우리 친구로 sick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똑같은 뜻이 바로 enough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Get enough of your cooking 하면은 너의 cooking, 너의 요리하는 것이 질리지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자, 근데 제가 그것도 하나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Sick and tired of 해가지고 비동사나 개동사나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러면은요 정말 이거는 지긋지긋해하는 정도가 너무나 강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진절머리가 난다 라고 막 그 정도로 막 얘기를 할 때 sick and tired of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나는 정말 네 음식이 네가 음식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여기서는 음식하는 것보다는 음식이 되겠죠. Your food가 되겠죠. 그래서 your food가 네 음식이 하나도 질리지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Oh, I can't get enough of your food. 아니면은 여기서처럼 cooking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는데 get enough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굴리면은요 get it 사운드가 되면서 get enough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 근데 왜 get enough 할 때 지금 제가 바람이 나오느냐. 자, 이 GH로 끝나는 친구들은요 웬만하면 F 사운드처럼 윗니가 아랫입술을 붙잡은 상태에서 바람이 훅 하고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tough 할 때도 tough가 아니고 tough 하면서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tough. 그러면은 enough도 enough가 아니고 어떻게 되세요? enough 하면서 바람이 나와요. enough. 자, 그러면은요 우리 rough 이것도 마찬가지죠. rough. 그래서 tough는 약간 좀 거칠은 느낌, rough는 약간 가공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 주실 때 이렇게 단어를 활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get enough 하고 전치사 앞에서 끊어지면요 I can't get enough of your cookin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텐데 무조건 그렇게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전치사 앞이나 뒤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F 사운드랑 of랑 연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get enough of처럼 돼서 여기가 fuck까지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get enough of, get enough of, get enough of 근데 get enough of your 보다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Get enough of your, of your, of you까지 연결되면서 Get enough of your, get enough of your, get enough of your 약간 외계어처럼 들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And I can't get enough of it. And I can't get enough of you. And I can't get enough of it. And I can't get enough of you. And I can't get enough of it. And I can't get enough of you. And I can't get enough of it. And I can't get enough of you. And I can't get enough of it. And I can't get enough of you. 그래서 I can't get enough of your cooking. Get enough of your cooking. Get enough of your cooking. 이렇게 사운드 만들어지니까 요거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our food라고 얘기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혹은 여기다가 tired 혹은 sick 이런 것들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가 됐던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질리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I can't get enough of your cooking 했더니 I'm flattered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 칭찬이 될 때 thank you 하고 나서 I'm flattered 라는 표현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I would be honored. So I would be honored. 그래서 I would be honored 하면 뭘까요? 나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아 라는 얘기죠.
If you would consider. 그래서 if you consider 해서 만약에 네가 고려한다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would가 아니고 would 사운드. 그 다음에 consider 할 때 내가 si 사운드가 consider가 아니고 consider 사운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consider 하면 ing가 많이 나오죠. Endorsing me for mayor. 그래서 endorsing me for mayor가 되는데 endorse 하면 뭐예요? endorse 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누구를 추천하거나 누구누구에게 이제 뭐 승인을 하거나 그럴 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endorsing me for mayor. 그러니까 뭐예요? mayor 하면 시장이죠. 시장으로서 나를 조금 추천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endorsement. 그래서 endorsement 해가지고 추천 뭐 승인 그런 것들 그랬더니 I'm flattered. I'm flattered. I'm flattered. So I'm flattered가 됐는데 자 일단 flattered에서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를 굴려가지고 flattered. 그래서 flattered. flattere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 flattered 혹은 I'm flattered 돼가지고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만 But, I'm afraid policemen and 그래서 I'm afraid 때려서 I'm afraid 유감입니다만 policemen이랑 politics는요 don't mix 해서 경찰이랑 정치는 don't mix 섞일 수가 없죠. 그래서 I'm afraid policemen and politics don't mix가 되는 거. Endorsement. I'm flattered, but I'm afraid policemen and politics don't mix.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I'm flattered가 무슨 얘기라고요? 감사합니다. 혹은요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럴 때 많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말 과찬입니다라고 할 때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Flatter. 이 flatter이라는 친구가 처음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첨이 되어진다는 얘기로 어깨가 으쓱으쓱거리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깨가 으쓱으쓱거릴 정도로 과찬입니다 이렇게까지 칭찬해 주시다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flattered가 되면서 왜요? 칭찬을 받아줬습니다 아첨을 받아줬네요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그 뜻이 바로 과찬입니다만 이라는 표현이 됐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flattered 얘기를 한 김에 요것도 잠깐 얘기를 합시다 I'm motivated 하면은요 일단은 motivated 이라고 해서 motivate 하면은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죠? 회사에서 많이 보시는 단어잖아요 뭔가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다란 얘기예요 자 근데 ed가 붙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동기부여를 받아줬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I'm surprised 라고 하면은요 나 놀래졌다 아이고 깜짝이야 라고 할 때 surprised가 되는 거고요 이거 많이 설명드렸는데 그 대상이 it is 하고 나서는요 surprising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ng로 만들어 주시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나 참 걱정이에요 라고 하면은요 I'm worried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대상에 대한 감정을 느끼실 때는요 ing로 여러분들 많이들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면은요 ed 형태, pp 형태를 많이 보실 수가 있다 이거 제가 어순트레인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요까지 같이 알아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I'm flattered, do you really like it? 해가지고 너 정말 그거 좋아하니? 자 여기서 it은 뭐겠어요? my cooking, my food를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like it보다는 k 사운드랑 it이랑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like it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like it 그래서 do you really like it? 이것도 really 하지 말고 뭐다? really의 느낌이지만 두음절로 가면서 really 사운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do you really like it? 그랬더니 yes I do 해가지고 of cours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yes 하고 쉬어주시고요 I do 해도 괜찮지만 yes I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yes I do, yes I do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yes I am, yes I am Yes, I am. Yes, I am. Yes, I am. 자, 그래서 Yes, I do. You're talented. 해서 이 탤런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talent. 재능이 있는. 근데 이거를 talent라고 그렇게 읽었던 거거든요. A 사운드 만들어가지고 talent로 가셔야 됩니다. talent. talent예요. talent 가지 마세요. talent.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celebrity, 그 유명한 사람들은 야, 저기 봐, 탤런트가 뭐 밥 먹고 있어.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유명인은요, celebrity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celebrity. 그래서 레 강세 지어가지고 celebrity. 그래서 이거를 celeb이라고도 많이 보실 거예요. celeb.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탤런트가 바로 celebrity니까 요거 조금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you're talented. 요거 이제 갑자기 이거에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했네. 자, have a talent 하면은요, 재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걸 사람 자체에다가 해가지고 I am talented 하면은요, 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처럼 전치사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talented at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I am good at 이건 되게 많이 얘기했죠. 무엇을 잘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전치사 at을 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무엇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는요, n만 보시지는 않을 거고요. 간혹 가다가 in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것도 똑같이 어디 어디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at을 많이 쓰셔도 되고요, in을 많이 쓰셔도 됩니다. 이거 너무 지금부터 막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아, 둘 다 써도 되겠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디 어디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냥 이건 재능이 있다라는 뜻인데 어디 어디에 재능이 있다라고 할 땐 여기다가는 전치사 for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Wow, you're talented at cooking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고 혹은 어떻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You have a talent 하면은 야, 너 재능이 있구나. 근데 어디 어디에 재능이 있다라고 할 때는 for cooking 해가지고 전치사 for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Yes, I do. You're talented at cooking. 근데 지금 제가 뭐라 그러죠? Talented 하고 쉬어주시고요. At cooking.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 사운드를 굴려버려요. 그러니까 talented at, talented at, talented at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요. Talented at solving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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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는 talented at 대신에 여러분들 편하게 good at 써도 괜찮고요. 혹은요, have a talented for 이렇게 쓰셔도 괜찮았던 부분. 그럴 때 you make me feel really confident가 됐는데 이거 제가 make 동사에서 설명드렸습니다. make 사람 동사도 되고요. make 사람 형용사도 되고요. 그다음 make 사람 명사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동사 하면은 예를 들어서 make me laugh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넌 나를 웃게 해.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 You make me happy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You make me a good man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넌 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자, 다 됩니다. 웨이크는 정말 마법 같은 친구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feel, 느끼게 합니다. 뭐예요? feel 다음엔 제가 형용사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혹은 feel like 다음에 문장이나 뭐 ing나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feel 다음에 형용사에 되는 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feel만 되는 게 아니고 뭐죠? 이런 것들이 되면 뭐죠?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느낀다, 뭐뭐인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약간 감각적으로 얘기를 하실 때 그래서 you make me feel confident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자신감이 있는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참 나를 참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Confidence 같은 경우에 CE로 끝나는 친구는 바로 명사입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You make me feel really confident 라고 했더니 Why don't you try? 해가지고 자, 일단 Why don't you 동사라고 하면 제가 뭘 하랬죠? 첫 번째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권유를 할 때 두 번째는 정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말 그 본연의 그 literally 한 의미로 너 왜 하지 않아? 라고 의미를 할 때입니다. 대체적으로는 뭐뭐 하는 게 어때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다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Why don't you try? 하면은요 try 해보는 게 어때? 근데 제가 이것도 try, 어순 트레이닝에서 얘기했네요. try 다음에 명사나 혹은 ing가 나오면은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할 때 자, 그 다음에 try 다음에 to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할 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try, to가 나오는 순간 아, 이거는 노력해보는 게 어때? 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why don't you try to get 해가지고 얻는 게 어때? 라는 얘기죠. 무엇을? A cooking certificate을. 자, 이거 certificate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뜻 명사로는요. 수료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로는요. 수료증을 발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ATE로 끝나는 친구들이 제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일 때는요. 약간 at 혹은 약간 it처럼 사운드가 나고요. 그 다음에 동사일 때는요. ate처럼 사운드가 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 동사로 되면은요. certificate처럼 사운드 나요.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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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의미일 때는요. 여기가 certificate.
certificate에서 get, get, get과 비슷한 사운드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certificate, certificate. 자, 이거 두 가지 사운드가 나니까 이거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요, certificate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graduate 하면은 당연히 졸업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다. 근데 이거는 졸업자 해서 졸업한 사람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졸업하던 당연히 동사니까 graduate에서 graduate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텐데 graduate, graduate. 자, 이게 사람이 되면은요, graduate처럼 사운드 나요. graduate, graduate, graduate.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가지 사운드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AT가 중간에 들어갈 때도 있을 텐데 fortunate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운이 좋은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fortunate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fortunate. 자, 근데 ly가 들어가도 부사죠. 그러니까 fortunately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 fortunately에서 fortunately. fortunately. 자, 이렇게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certificate 받는 게 어때가 됐는데 발음적인 부분 잠깐만 얘기할까요? 일단은요. why don't sound는요.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 d 사운드 많이 굴리니까 why don't sound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t랑 u랑 붙으면은요. 우리 b가 쭈처럼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요. why don't you, why don't you, why don't you 사운드가 많이 만들어질 거고요. why don't you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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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don't you go back. so why don't you try 하고 쉬어주시고요. to get a cooking 해도 괜찮고요. 여기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ry to 사운드가 try to처럼 굴려지면서 try to 사운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I try to be a goo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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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요. Why don't you try to? Why don't you try to? 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So why don't you try to get a cooking certificate? 해서 여기서 대체적으로 많이 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거든요. 자, 그럼요. Why don't you try to get a cooking certificate? 근데 get a 사운드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get a까지 연결이 되면은요. Why don't you try to get a cooking certificate까지 웬만하면 크게 쉬어주지 않을 겁니다. Try to get a description on this 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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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to get a confession th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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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왜요? 제가 한번 한국말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리 수료증 받아보는 게 어때? 이 정도 속도죠. 네, 그러니까 why don't you try to get a cooking certificate? 이렇게까지 쉬어줄 시간이 없어요. Hey, why don't you try to get a cooking certificate? 편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hat's a good idea. 요것도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거죠. 자, that's a 보다는 that's a. 자, 그 다음에 good idea 보다는 good eye 사운드로 D 사운드 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하시고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자, 이거 어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Idea. Idea라고 얘기했죠. 자, 제가 언론 매체라고 할 때 미디어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Media 사운드가 난다 그랬어요. Media. Media 사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이라고 얘기할 때 area 하지 말고 area 해서 턱을 내리세요. Area. Area 사운드입니다. 자, 이거 아 삼총사입니다. 어라고 얘기하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that's a good idea. I'm motivated 할 때 motivated 아까 전에 얘기했죠? motivated 사운드로 motivated 사운드로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가 굴려집니다. 어? 여기도 그렇네. 자, 어떻게 돼요? AT로 끝났는데 동사니까 motivate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motivate까지 끝나는 거죠. So motivated 사운드로 굴려집니다. mo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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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죠. motivated 근데 I'm motivated I'm motivated 이게 빨리 연결되면은 암호, 암호, 암호가 연결되면서 I'm motivated, I'm motivated, I'm motivated 해서 암호처럼 들리는 거야.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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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 해서 우리 암호, 암호, 암호처럼 들리면서 I'm motivated, I'm motivated 사운드로 빨리 연결될 수 있어요. I'm motivated, I'm motivated, I'm motivated, I'm motivated, I'm motivated 그래서 완전 나 자극받았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that's a good sign, 좋은 신호야 라는 얘기죠. So that's a good sign, Jake 했더니 What do you want for dessert? 해가지고 자 일단 What do you want? 하면 뭐예요? 넌 무엇을 원한? 이란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for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전치사 for는 일단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위에서 자 그럼 디저트를 위해서 뭘 원하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에 해당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어순 트레이닝 강의 녹화하면서 이거 얘기했거든요. 시간 전치사, 기간 동안. 여기선 기간 동안도 아니고요. 무엇 무엇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저트에 해당하는 걸로 뭘 먹을래? 뭘 원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리고요. 이것도 많이 보실 거예요. What do you want from me? 라고 하면은요. 나에게서 뭘 원하니? 라는 의미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Hey, what do you want from me? 라고 하면은요. 야, 너 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니?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요거 from, 요거 전치사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what do you want for dessert가 되는데 이거 은근히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는요, dessert에서 s의 강세 찍어주세요. 여기에 강세가 찍힙니다. dessert. dessert예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거랑 많이 헷갈리세요. 이건 desert예요. desert. 이건 뭘까요? 사막이고요. 이거는요, 디저트입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헷갈리세요. 이건 dessert. dessert. 이거는 desert. desert.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what do you에서도 잠깐만 얘기합시다. 자, T와 D는 비슷한 사운드입니다. 제가 비슷한 사운드는 한 사운드로 연결이 되면서 앞에 사운드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자, 그럼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 사운드가 굴려질 가능성이 생겨버렸네요. 자, 그럼 what do you 사운드가요? what do you 사운드로 what do you 사운드인데 여기에 D 사운드까지 같이 연결이 되면서 what do you, what do you, what do you, what do you 사운드로 what do you, what do you, what do you 빨리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what do you 사운드가 what do you, what do you, what do you 사운드로 빨리 연결이 되는 거. Sanjay, what are you doing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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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그래서 what do you want for dessert?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네, see you guys on 우리 next Monday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Can we get another bottle of champagne for the table? Don't worry. 자, 그래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t's my treat.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Unless...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